네, NC 다이노스의 마무리 투수 임창민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지금 세이프 부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네. 마무리 투수로서 이제 네. 역할을 잘 해주고 계신데요. 네. 비결이 무엇일까요? 비결이라기보다는 뭐 하던 대로 공을 던지고 있고 뭐 네. 상황이 그렇게 많이 세이브 상황이 생겨가지고 세이브를 많이 올려서 지금 1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비시즌 동안 어떤 훈련을 또 열심히 하셨는지 궁금한데요. 올 시즌을 위해서. 네, 뭐 일단은 캠프 늦게 출발하면서 두달 정도의 개인 훈련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. 그때는 이제 거의 체력적인 부분이나 뭐 부상 방지를 위해서 뭐 교정, 뭐 근력 강화 훈련 많이 하고 뭐 이제 캠프를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기술적 훈련을 좀 많이 중점을 두고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올해 투수진에도 변동이 좀 많은데요. 네. 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. 분위기는 뭐 크게 나쁜 것 같진 않고요. 뭐 기존에 하던 투수들도 있고 뭐 새로 들어온 투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라 보기보다는 조금 이제 보직에서 좀더 중책을 맡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담은 갖는 것 같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마티형으로서 올해도 좀 많은 힘이 될것 같은데요. 네. 네, 주로 후배 선수들한테 뭐 어떤 조언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신가요? 조언을 많이 하기보다는 야구에 대한 대화를 하는데 뭐제 네. 생각과 걔 생각을 맞춰봐서 뭐제 생각이 좀 도움이 되면은 조언이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야구 사적인 대화가 되는 건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선수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. 자, LG전 치르기 전까지 위닝 시리즈가 없어서 혹시 팀이 좀 약해진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팬들도 네. 계셨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뭐 확실히 좀 리빌딩이라고 해서 팀에 불안 요소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 그 불안 요소만큼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은 뭐 타순이나 뭐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초반에 나왔던 불안 요소를 좀 지우고 조금 보완을 하고 시즌을 계속 하다 보면 분명히 또 잠재력인 부분에서 조금 발전해서 더 많은 성적이나 승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올 시즌 목표는 어떤 게 있을까요? 개인 목표. 개인 목표는 네. 뭐 꾸준히 뭐 독보적인 불펜 투수가 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뭐 개인 타이틀이나 뭐 개인 타이틀을 못 따더라도 누가 봐더라도 올 시즌은 불펜은 제가 제일 잘했다라는 좀 인식이 바뀌게끔 하고 싶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올 시즌도 활약하는 임창민 선수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.